우리나라 전통 전래 미리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옛날 어느 두메산골 오두막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내다 판 돈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며 근근히 살았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지퍼로 새끼를 꼬면서 아유, 나한테 말동무 해줄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범, 내가 말동무를 해드릴까요? 누구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새끼를 꼬았어요. 그러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범, 사실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우리 친구처럼 지냅시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소만 숨어있지만 말고 방으로 들어오구려. 알겠소. 그렇지만 내 모습을 보고 놀라지는 마시오. 잠시 후 키가 껑충 큰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놀라셨구려. 그러나 걱정 말아요. 나는 할아범에게 해를 끼치러 온 건 아니니까. 나도 할아범처럼 마을벗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라. 할아버지는 가슴속이 방망이질하듯 두근두근 거렸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서로 외로운 처지이니 말벗이나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도깨비는 친구가 되었더래요. 도깨비는 날마다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흥이 나면 달빛 아래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고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도깨비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세수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물에 비친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도깨비가 되어가다니! 도깨비와 어울리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만!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깨비를 만나지 말아야겠어. 그나저나 어떻게 하면 도깨비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까?